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하루 정도는 집에 머무르며 몸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근육통, 발열 등의 반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증가해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하루 정도 접종을 받은 직후에 타이레놀 등을 먹으면서 면역 반응을 집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7로 전주 0.94 대비 상승하며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LH 임직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남짓 앞두고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나서더라도 40%대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섰습니다. 심지어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고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3자 대결이 치러지는 상황에서도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주자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더 큰 야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대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추진, 연방준비제도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용 시사 등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어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급격히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가 내일 예비 입찰을 마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옥션, G9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16년 연속 흑자를 내고 국내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는 만큼 인수전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품으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5조 원대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을 비롯해 경쟁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놓고 사실상 롯데그룹과 카카오의 2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2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스라엘 국방기업 엘빗과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엘빗은 항공, 우주, 무인기 등 첨단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 대표 방산업체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국내외 무인기 시장을 대상으로 차세대 무인체계 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무인체계 기술은 지상통제센터를 통한 비행 제어와 자동 비행을 할 수 있어 군용기뿐만 아니라 미래형 이동체 연구에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